네, 소비 문화와 유행을 바꾸고 직장에서도 또 심지어 투표를 할 때도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게 90년대생 젊은 MZ 세대죠. 북한도 그렇습니다. 세습 정치, 또 폐쇄된 사회 분위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북한 MZ 세대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혁 기자입니다. 외교사절단 600여 명을 초청해 치러진 2018년 9월 북한 열병식.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운 평양 주민들은 목이 터져라 김정은 만세를 외칩니다. 군수송 트럭이 지나는 평양 도로 양옆에도 주민들이 동원됐습니다. 길면 6개월씩 이어지는 리허설에 평양 젊은이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They were running to go to the shops. Experience of people shouting anti-US slogans to people just having time with their friends and being normal, you know. So it's a really interesting divide.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의 부인으로 2017년부터 2년 동안 평양에 살았던 외국인의 눈에는 그야말로 이중생활로 느껴졌습니다. Didn't North Koreans have like complaints about going to military parade? Security was around, for example, and their behavior changed, and they told me certain things, such as soldiers lie a lot and things like that.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30대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도 90년대 이후 태어난 2030, 이른바 MZ세대입니다. 이들은 북한 인구의 14%인 35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사상적 충성심이 약하고 개인주의,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의 사상 통제를 주문합니다. 새 세대들이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당 세포들이 청년 교양에 보다 큰 힘을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물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김정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He's friends with Dennis Rodman. A picture of red velvet standing next to him. Existential worry for the regime will be those people, as you say, who have had exposure to foreign media, who have traveled abroad, who have met foreigners. 코로나 이전 20대 북한 친구들과 여름방학이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다는 러시아 유학생. 파티를 많이 했어요. 맥주도 소주도 먹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화를 보고. 기억에 남는 건 젊은 여성들이 남존여비 사상을 답답해했다는 겁니다. 엄마보다는 워킹맘을, 중매보다는 자유연애를 하겠다는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남편을 선택합니다. 예, 그런데 드라마를 자주 보통 여학생들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 정권이 국경 봉쇄를 통해 막고 싶은 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세습 정치에 대한 피로감, 외국인들과 탈북자들로부터 듣는 자유에 대한 갈망일지 모릅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입니다.